일어나라. 동창에서 밝은 귀한 것, 뭐 받은 귀한 것, 나도 신세대 어머니라고? 아,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런 거 좋은 글귀 받고 나도 이렇게 소통한다. 근데 하필이면 여섯 시 오셨네. 자, 이제 어머니 덕분에 기운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하트. 뭐 하트까지 보냈어요. 근데 예. 보면 답장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. 2시간 있다 나죠. 보냈어요, 지금. 늦게 했어요. 근데 이게 과연 며느리의 속마음은? 헐, 아침 대바람부터 웬 연락? 다음 볼게요. 우리 힘차게 하루 시작하자. 오늘 아범이랑 뭐 하니? 이건 어떤 속마음일까요? 나 심심하다. 엎드려 절박기야. 오늘은 집에 올 거지? 뭐 이런. 예, 그러면 아직 계획 없어요. 어머니 다들 어디 나들이 가실래요? 이렇게 이제 며느리가 센스 있게 보냈어. 이거 속마음이에요. 제발 저희 좀 그냥 내버려두세요. 시어머니 또 뭐네. 시어머니가 이제 아니다. 아범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. 까지 했어요. 이거에 시어머니의 속마음. 오라는 거죠. 그래도 와줘라. 그러니까 최자연 씨는 혹시 어머니하고 그래도 소통을 많이 하시는 편이니까 이런 뭐 톡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마음을 조금 숨기고 표현하셨던 적 있으세요? 저는 뭐 엄청 많죠. 저희는 가족으로 된 단체방이 있어요.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머님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꽃사진, 그다음에 또 사진을 또 연출하는 요새 프로그램 많잖아요. 맞아요. 꽃 속에 또 아버님 얼굴이 있는 사진. 막 이런 걸 올려주시면 그냥 아들들은 뭐야 아빠. 그냥 이렇게 올리는데 며느리는 아버님 화이팅 이런 거. 그런 거 해야 돼. 네.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올리게 되더라고요. 저도 애들 졸업 때 가거나 어디다 가면 제가 사진을 아주 많이 잘 찍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올려. 지금 이렇게 찍어요. 갖고 빨리 사랑받게 해갖고 그래서 다 폭 집어넣고 어디 타임즈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대고 딱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뭐라고 올라 뭐라고 문자가 와요? 그러면 화이팅 할머니 최고. 근데 그 좋아요 할머니 좋아요 화이팅 이런 거 안 오면 섭섭하죠? 그렇죠. 얘네들이 본 거야 안 본 거야. 맞아 반응해줘요. 반응이 중요하죠. 또 보내버려. 답이 안 오면 네. 또 보내버려. 야 안 본 거야 본 거야. 근데 이 SNS가 이제 그렇더라고요.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데 앞에서 아 그래? 그렇구나 이거 해줘야 되듯이 네. 뭘 해줘야 보내면 돼요. 이거 해줘야 돼요. 맞아 맞아.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 있어요? SNS 때문에. 예.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걸 즐기는 편이에요. 몇 시간씩 막 정말 즐기는데 이제 좋은 음악이라든가 뭐 음식이 몸에 좋대더라 하면 보내잖아요. 답이 없고 아이 사진만 딱 올렸어 보내요. 그럴 땐 참 서운해요. 요즘에